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한 곳 가운데 한 곳이 서울 성내동 부근입니다. 첫 번째는 한강 대홍수입니다. 30년 전에도 홍수 피해가 정말 컸었네요. 이 한강 대홍수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한강 전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이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경지 5천여 헥타르가 침수되고 126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37명이 실종됐고 18만 7,26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5,203억 원의 재산 피해까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로수와 가로등만이 그곳이 도로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휴, 저 스트로폴 위에 타는 저기 어디 가세요? 저 위험해 보이니까요. 오래 잠긴 골목길을 기적도 다니기도 합니다. 아우, 정말 피해가 너무 컸어요. 저랬었구나. 올해도 정말 침수 피해가 컸는데 그때도 헬기와 연결된 저렇게 해서 이제 대피를 하신 거죠. 밑에 탈출이 된 거죠. 원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손에 땀을 쥐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러나 두 분은 무사히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야, 저랬었구나. 올림픽대로 한쪽 구간이 올림픽대로 다 잠긴 거잖아요. 다 안에 우리로 나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저 위까지 잠 거예요. 저 이정표 바로 밑까지. 정말 심각했네요. 단소 양국이 공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90년이군요. 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언니가 태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에 태어난 것 같아서. 그렇죠. 잘 태어났어요. 한서 두 나라 외무부 장관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커뮤니케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좁은 공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나 저때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공부하시면 바빠서. 이건 또 뭐예요? 네, 세 번째는 독일 통일 소식입니다. 서독과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45년간의 분단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 두 나라였던 한민족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 이 한 해 전인 1989년 11월에 붕괴가 됐고요. 공식적으로의 통일은 1990년에 이뤄졌습니다. 저게 정말 딱 허물고 바로 통일이 된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89년에 허물어졌고 다음 해 공식적으로 통일이 된 거죠. 아,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네. 네 번째는요, 영화 속에서 많이 나오는 사건이기도 하죠. 범죄와의 전쟁. 30년 전인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조직폭력배 200여 개파 1,400여 명을 거물었습니다. 이게 그 영화 배경이 된 건가요? 그렇죠. 김창식 배우가 전쟁을 선포한 지난달 13일 이후 조직폭력배 187명과 약취유인범 19명, 마약범 56명과 요즘은 볼 수 없는 주제네요. 20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